설명해 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강정부 대교 옆에 보면 식당가가 있는데 식당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올라와서 뭔데 이렇게 계단을 다 만들어놨어. 망나뇽 출몰지역으로. 자, 우리는 저쪽으로 해서 수도 관리하는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흘렸네. 응? 이거 음료수 다 흘렸잖아. 응? 음료수. 응. 사람도 많아. 응? 해질 무렵인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구만. 시원해? 현수막까지 망나뇽 출몰지역. 야크. 망나뇽 출몰지역까지. 강정부 인접한 곳에 강천교가 있고, 예, 강천교 주변으로 이렇게 묘한 그런 경치, 묘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안동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을 좀 본 것 같아요. 다리 밑에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가끔 공연도 하고. 그랬을 때 구경하기 좋도록 이렇게 돌계단을 설치를 해놨네요. 원래 풀들로 무성했었는데 언제 이리 조성해놨는지. 앉아서 공연 같은 거 하면 관람하기 좋고.